그럼 곧바로 한나세계연합 총통님의 일성이 계시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데도 그것을 자신 있게 해결하겠다 하는 나라나 민족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한반도 한민족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한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아주 편안한 신경으로 가지고 이 거기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모임 자체를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용광로.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그게 용광로를 형성하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하나로 다 통해야 선악관, 가치관이 다 통하는데, 수많은 종교가 세계에서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선악관 그리고 가치관이 너무 많아서 복잡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쉽게 선악관하고 이 복잡한 종교계를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로 되겠느냐 하는 걸 쉬운 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만 사랑을 하면은 이 지구인은 선경이고 천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요? 아니, 전 세계 사람 쳐놓고 어느 사람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자기 사랑하는 거 하고 있는데, 아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인류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사랑이냐? 자기 생각에 이기적인 이기심, 독점적인 독점력을, 그것이 자기를 아끼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기심하고 독점력은 아이들을 10명을 놓고 자기 자녀들 보고 야, 너 얘기해봐라 해서 자기 주장만 넘어하고 자기 독점 가지려고 하면 야 이놈 그래서 되겠냐?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류 전체가 자기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점점 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오?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제일 큰 대목으로 나눈 것은 세계가 이기심의 배를 타고 독점력의 배를 타고, 이기심은 개인주의고 독점력은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그걸 공권화한 것이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독점력을 공권화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아이들이 여러 있는데 거기에서 이기심 가지고 독점력 가지고 나오면은 그 자체를 예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당연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대로 몇천 년을 내려와서 지금은 더 나가면은 그대로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온 인류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양극 세계의 아주 첨예한 극단으로서는 한반도를 세계 자본체제의 중심국가, 공산진영의 중심국가가 반씩 논해가지고 세계 확장을 위한 기지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동안 우리 민족은 72년 동안 그 가운데에
제 부모 형제를 죽고 죽이는 동족산란을 함으로써 온 세계에 말 없는 지탄을 받고 이 녀석들 이거 이 제 부모하고 싸우는 저 민족이 저기 제대로 살았나 할 텐데 군사력으로 양 남북을 지배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애국자들은 수만 명이 다 비명에 갔습니다. 결국은 남북을 갖기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몇천만의 부모 형제를 서로가 죽고 죽이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한 짓이 아니에요. 전 세계 세력이 양극 분할된 세력이 자기 세력 확장이 위해서 태평양 시대의 핵심인 한반도를 남북으로 논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은 더 해봤자 군사력 앞에 죽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어리석은 짓 아닌가. 때가 오면은 그때 얘기해야 되겠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미국은 미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이제 자기 지배 세력 갖겠다고 하는 건 후퇴가 되고 있어요. 2017년 올해만이 한민족이 드러날 수 있는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는 올 한 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좋고 아무리 경륜이 많아도 그게 자기의 개인 생각으로 있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죠. 자본주의가 이기심을 공권화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공산주의가 독점력을 공권화해서 세계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마찬가지로 공익공독의 본심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 공권화해야 됩니다. 공권화하지 않으면 그건 말로 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년도입니다. 그 결판이 아마 5월 초에 날 겁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있는 절대절명에 왜 절대절명이라고 하오? 조국이 이미 파국이 돼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있다면은 남북에 있는 생명만이 우리 조국의 사람들 하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것이 돼가지고 우리 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한민족은 한단 시대 7천년 동안 홍익인간을 가지고 온 세계를 한 틀로 이상세계를 만들겠다 하고 사람의 환인, 환웅, 환금 세 분 시대 7천년 동안을 해왔던 그런 것이 쌓여있고 우리의 생명의 밑바닥에 DNA로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것뿐이 아니라 72년 동안 전 세계에 인간 실험실이 우리 민족이 돼가지고 생사를 넘어선 실험실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옥 중에 큰 지옥입니다. 남북은 다 70년 무슨 자랑 삼아서 잔치하고 뭐 합니다만은 민족의 입장, 단군 할아버지께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이 보기에는 다 망가지고 자기 존재도 없어지는데 너희들 자랑하고 있느냐? 그게 실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우리 찾아야 되겠다. 이거를 아까 보니까 어떤 놈들은 아 이거 한반도가 뒤집혔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놓고 하는 걸 봤어요. 동양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태평양 시대. 서양 사상은 거꾸로 돼가지고 대륙에 호랭이가 머리를 댔고 있는 게 그 북 서양의 도법의 그림표예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그려야 우리의 한반도가 바로 서는 겁니다. 내가 지난 날에 어느 몇천 년 묵은 그 일반에게 잘 알지 못하는 걸 들으니까 해인이 나오면은 모든 게 다 끝이고 잘 된다. 이게 해인이에요. 바다에 찍힌 도장. 그런데 그것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 년 동안에 우리 생명의 밑바닥에 DNA를 있는 게 있고 우리가 72년 동안 아마 85세 이상이나 된 분들이 6.25의 어려움 그런 것을 겪고 있었던 것이고 그 70세 이내 80살 이내 정도 사람은 아래 사람은 남북이 분단을 반대하고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 몽양 여운형 선생, 북쪽은 북쪽대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이 그때 다 비명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힘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가 남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건 민족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 아니가? 정치는 양극 분단을 해놓은 그 제도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건드리지도 못해. 그것은 오늘 정치는 오늘뿐이 아니라 인심을 위주로 한 정치는 그건 올바른 의미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장난이에요. 인류가 2, 3천 년 동안 장난을 해온 거예요. 난리를 만드는 게 장난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한민족의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장단에 그대로 나가면은 그건 한민족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제2의 동족 산단이 일어나고 그걸로 해서 쌓아놓고 있는 원수폭이 터지면 인류는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몇 해 앞에 일이에요. 올 금년도 이것을 돌리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엔 조국은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살 길이 없어요. 왜냐? 한민족만이 홍익인간이라는 통해서 7년 동안 해온 그것이 있을 뿐 전 세계 아무데도 그런 것이 없고 더군다나 72년 동안에 체험을 한 것은 한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거지 전 세계의 모순을 그대로 겪은 것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건 용광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처음 순서 하나 더 말씀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선악. 선악이 누구냐? 뭐냐? 저기 뭐 유명한 교수들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선악이 뭐요? 규정하시오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재미삼아서 얘기할까요? 선악
착할 선 벌리고 있다가 착, 착, 착할 선이에요. 이게 선 하나로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뭐예요? 합했던 걸 분열을 시켜 악, 이게 쪼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한 착할 선, 악하락.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대개 다른 모임에 가면은 온 분들 소개 못한 시킵니다만은 우리는 이 용광로에다가 그동안에 24년 전 통일광복민족회의 만들었던 세계에 드리는 108분의 양심선언,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2014년 한나세계연합 민족진영, 그런 것이 음력 개천절날 됐는데 그때들 해서 발표한 것이 내 쪽으로만 돼 있지, 이것이 백과트로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 자료를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만은 간추려가지고 동지들이 나와서 그걸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서 읽어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임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열심히 이민족을 하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제일 고민거리를 얘기하는데 종교가 그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를 나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건데도 그 핵심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모든 세계 종교의 교주들은 자기 안에 있는 본심을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그게 결국은 그 성자들이 말한 것이 그걸로만 알지 본심을 어떻게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본심이 어딨냐?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아까 말씀한 대로 이기적인 마음, 독점력의 마음이,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분열시키는 거고 분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기냐? 제 자신, 제 자신.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고담 얘기하면은 저렇게 비약을 하나 그럴 거예요. 제, 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말들에 거의 다 한문을 그대로 우리 거로 한 겁니다. 제는 임금제자예요. 아주 낮춰서 밑바닥에서 저, 제. 생명 근원이에요. 제, 제 자신. 거기에서 이루어져 있는 몸, 이 신체, 이것은 사람의 관념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주 조화에 의해서 되어 있는 천신의 작용입니다. 제 자신, 제 자신을 제대로 아껴야 되는데 제 자신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이러면, 나를 많이 얘기하면 그 나쁜 놈, 저만 생각하는 그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면서 깊이 자기의 지금 의식으로 가는 건 의식세계의 현상의식은 100이라고 했을 때 10%밖에 안 돼요. 현상의식은. 나머지 90%는 무의식적인 가운데 온 몸을 지탱하고 있고 생명을 지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려면 제 전신 자체에 점지로 해서 자기가 단세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발전의 사회가 된 거니까 나가 나 내가 어쨌다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들어가서 무의식 세계까지 가가지고 자기 몸을 다 끌어안는 자세로 해서 돼 있어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로 해보면 나를 쭉 들어가면 남이 돼요. 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 아니라 남 백가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 사랑해주는 그러한 나를 포함하고 모든 백가태 남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포용하는 거예요. 박애주의가 백가태 나가서 뭐 모든 사람 사랑하는 게 박애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생명의 실체 바로 그 생명의 실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임금제 하늘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자신 스스로의 스스로 자자 몸신 자기 몸 이것은 우주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것까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끼안고 사랑해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거기에는 병이 스며들 여지가 없어요. 그게 신선도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고 움직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모습은 멀쩡한데 병주머니들이에요. 왜? 자기 안에 분열이 되면은 대자연은 온전히 하나인 까닭에 분열이 되면은 분열을 없애기 위해서 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뿐이 아니라 국내의 문제, 세계 문제, 세계의 상극이 돼서 매달리고 있으면 그 뭐예요? 군사력의 하나의 그 상충이죠. 세계 국제 세력의 모순의 기준은 군사력으로 정비례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어서의 모순의 바로메타는 경찰력의 강도에 의해서 자체 모순 보는 겁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아이고 많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종교 문제 한마디만 더. 모든 종교는 교주들은 다 자기를 깨달았으니까 본심을 깨달은 분들이에요. 본심을 모든 종교의 중심에다 딱 서면은 다 하나로 통합니다. 온 세계 종교도 다 본심을 하면 통해요. 그것은 여기 맨 앞에 온 우주는 본심통 요건 제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에 진동이 느껴지면서 거기에서 황 트인 것 같이 되면서 말로 나오고 의식으로 나오는 것이 온 우주는 본심통. 온 우주는 본심통.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신기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만년 전 천부 율법에 인중천지라는 거 거의 다 아시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하늘 땅이 하나로 있어? 그거 그렇게 느끼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인류 가운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앞에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본심인이에요. 본심인. 본심의 사람은
하늘 땅 하나로 한 가운데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지 핵이란 말이에요. 천지의 핵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본심이 그대로 실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온 우주는 본심통하고 일곱자, 본심인중 천지일 그 일곱자, 열네 글자가 한 점으로 통과가 되고 일치가 되는 데에서 우주 조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체를 시행하는. 그래서 제가 하늘이 준 호가 육합일인이에요. 여러분 아마 궁금해가지고 비서 같은 것도 본 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격암유력에 보면은 그게 60일이 중대 책임을 지고 오늘 세계를 해결한다 하는 게 있어요. 60일이 아니라 육합일이에요. 10하고 1은 10은 합은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대충 이제부터 해나갈 걸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까지는 했습니다. 인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8천만이 다르고 74억이 달라요. 그런데 본심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본심은 하나입니다. 8천만도 본심은 하나고 74억도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된 것인데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식으로 제가 잠깐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많은 시간을 끈 것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극한 경랑의 한반도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을까? 그런 얘기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차례로 아까 맨 처음에 보니까 총통의 제1성이 천지의 중심 핵임을 밝힌 지금 말씀드린 제 스스로가 온 우주적인 진동에 의해서 온 우주는 본심통 나도 깜짝 놀라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심 인중 천지일은 만년전의 천부경의 핵심입니다. 둘이 합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육합일이는 천지의 중심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한 것으로 그 이상은 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치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24년 전 108분의 세계에 들은 양심선언으로 해서 통일광범민족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지난 재작년 2014년 개천절에 이루어졌던 민족진야 한나세계연합 맨들은 그때 그 뒤에 3.1절 기념 광복절 기념 하나씩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홉 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찬찬히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용광로네, 용광로 도가니에 그동안에 우리가 내놓은 것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한민족의 아버지 단군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 생사를 넘어서서 제 자신을 찾아 세워야 할 우리. 한반도의 남북 분단을 미국이 먼저 획책하였다면 이는 미국이 한민족에게 큰 잘못을 한 일이고 부모 형제인 수천만의 민족을 서로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을 소련이 명령하였다면
이는 더욱더 큰 잘못을 한민족에게 저지른 일이다. 36년의 일제 침탈과 72년간의 분단하에 삶은 극심한 지역이었다. 이를 지탄하고 제 자신을 되돌리고자 하면 먼저 지난날의 제 자신을 지탄함이 마땅할 것이다. 하나, 대한국인은 평화세계 모태 조성에 한마음 되는 것이며, 둘, 대한국인은 본심 세계 완성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셋, 이는 대우주의 열망이며 세계 온 인류의 희망이다. 총통 김선적. 한나세계연합. 예, 박수 치십시오. 예. 한나세계연합. 한 크기도 해라. 한 넓기도 하다. 한 이는 나란다. 나도 한나, 너도 한나, 우리는 모두 한나. 한나 세상을 이루세. 한나 지구를 이루세. 온 누리가 박수친다. 한나 세상. 한 큰 법글. 하늘로 통하는 내 얼의 길, 천지로 통하는 내 몸의 길, 장생의 길로 함께 나가세. 선경의 길로 함께 나가세. 하늘 마음으로 빚은 큰 법글. 한나로 만나니 선경이로다. 한 사람의 바탕은 천진공이요, 한 몸 이루는 대광명일세. 육합 1인. 현실 세계 양극 세력은 자본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분단되어 그 극한적인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한반도는 그 양극 세력의 첨예한 천다운으로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한민족은 물론 전 인류가 다 아는 일이다. 세계 전쟁 시대에 종막을 내리고 인류의 열망인 평화 시대로 일대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대는 한반도이고 한민족이다. 이 명제가 민족 진영으로 일치 단결하여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다. 한민족 8천만은 절망의 분단과 동족 상잔의 대제를 초연히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자완성, 인류 일체와 세계 진리화인 환단시대 7천년 동안에 조상님들이 지어놓은 조국을 새롭게 세우고 온 인류를 평화의 길로 안내해야 한다. 해방과 광복은 희망이지만 현실적으로 전개된 남북 분단은 절망이요 파국이었다. 양국의 축소판인 오늘날 남쪽은 이기심의 체제이고 북쪽은 독점욕의 체제이다. 이와 같이 된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현 세계 양국 지배 세력의 확장 정책에서 온 결과이다. 한 민족의 만년을 이어내려온 평화 세계의 종주권은 여지없이 묻혀지고 일제하 36년 양국 분단 72년의 지옥 안에서 큰 죄를 짓고 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인 것이다. 온 세계 평화 세계 모태로서의 유일한 지대인 한반도와 한민족이 존재함은 우리 스스로는 물론 온 인류가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뻔한 우리 민족의 갈 길이다. 대한독립 만세운동은 이웃인 일제의 침탈에 온 민족이 항거한 종교도 넘고 정치도 넘어 하나로 되어서 움직인 항일운동이었다. 세계 양국의 축소판인 한반도는 자유진영,
공산진영에 의해서 지능적으로 획책된 결과이다. 이 양국의 추석판을 그대로 나감은 우리의 조국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의 종말이요 인류의 점일인 것을 어찌하여 모르는 것이냐. 온 인류가 평화로서의 일대 전환을 강력히 유도하는 평화세계의 터, 인류 일체화를 추진하는 나라와 민족은 오직 한반도요 한국 민족이 있을 뿐이다. 사유와 존재의 일체성으로 자유와 평등을 합치하는 홍익 인간의 열망을 달성하는 대천명 아래 우리 민족은 이제 여기서 있는 것이다. 2016년 음력 개천절. 대한독립만세운동 완성도표. 온 인류는 제 마음에 새게 할 것이다. 현 세계 양국 분단 세력은 이기심 위주의 자본체제이고 독점력주의의 공산체제이니 이는 인류 자체를 분열 분단함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다. 이제 우주 시대로의 진입을 위하여 자유와 평등, 통일과 평화, 대통합을 이루는 대조화가 융합일치하는 진법 천리로 일대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오직 온 세계 인류는 저 자신의 생명 중심인 양심 발동 발휘하여 이루어지는 공익 공덕을 공존화함으로써 지구 위에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온 인류는 한반도 한민족이 말과 글을 뛰어넘는 대인간 실험장을 70여 년간 분단과 동족 상전의 체험이고 이를 넘어서서 이루어낼 결과물이다. 이것이 세계에 드리는 8천만의 양심선언이니 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며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을 이루는 원리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일 탁골공원에서 팔각정 민족진영 총통 김선적 드립니다. 98년 전에 3.1 만세운동은 만년을 이어져 내려온 한국민족의 이념이고 정신이며 행동이었다. 70년의 양국 분단의 축소판인 한반도는 세계 종단 상황을 그대로 축소판, 축소해 이루어진 대인간 실험장이었다. 이 실험의 결론으로 얻은 것은 그동안 2000여 년 동안의 이욕 시비의 인심으로 전개된 세계 상황은 더 나 같은 제2의 나가서는 동족상전이었고 제3의 세계 핵 전쟁으로 인류의 항모를 의미한다. 함모를 의미한다. 98년간의 한국 민족의 아픔과 721년간의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세월은 한국 민족의 그야말로 최고의 고난의 역사를 겪었으며 그것이 실험적 축소판으로 사용되었던
민족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한나연합세계를 창립하였습니다. 홍익인간의 통일 한반도를 열자. 통일광복민족회의 108인 어를 대표하여 박홍, 이능가, 이장희, 김선적, 드림. 69년간 8천만이 겪은 체험은 서양 역사 2000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현 세계 양극 분단의 첨예한 대립을 짊어지게 만든 대인간 실험장이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나감은 한민족의 제2동족 상잔이며 이는 바로 제3차 세계 핵전쟁의 길입니다. 온 인류는 평화의 길로 함께 나가야만 합니다. 평화의 길은 우주 생명과 하나 되는 길이고 천지 만상의 쓰임인 본심과 통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근본 원인은 양극 분단의 주체인 UN 상임이사국들입니다. 오늘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한민족 8천만에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참회를 갖고 이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한반도 주변 미일 중러는 이제 전쟁 논리에서 벗어나 한민족의 삶의 터인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완충지대로 전환하는 삼파역이 되어야 합니다. 한민족 8천만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동족 상잔이란 체험을 감당함으로 하늘이 주신 권리로서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계 파국의 위기 한반도, 평화 창건의 모태 한민족, 두 갈래 길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님이 나리신 한 몸이다. 인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길 위에 12가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생의 길은 자기 완성의 법이다. 두 번째, 신서 예언, 교감유록의 60은 육합일이다. 세 번째, 천신의 광림, 1965년 만이산에서 어부적을 낸 후 백색 원강이 일곱색 무지개를 두르고 내려오셨습니다. 통일성 원리 세계 전환축, 자유평등은 일체의 양면이다. 다섯 번째, 김일성 주석과 당군능, 한단시대에 이르려 했던 인간공동체 완성의 상징으로 평양 당군능이 세워짐, 민족 진영 일치, 한나 세계 연합을 창립, 일곱 번째, 해문비와 음성 평화비, 1994년 한국 민족 통일 평화 염원비를 음성에 세움, 여덟 번째, 18세 때 너와 내가 없는 대강명을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계기로 강복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출가하셨고 이 일로 성재 이시영 선생님과 인연이 묶어짐. 아홉 번째, 사지에서의 신명의 손, 인민군 재판에서 직결 처분을 받음, 사지에서 천우 신조로 생명이 구출됨. 열 번째, 남북 분단과 동족 상잔 해명, 6주간 단식 원도에 들어 촌성에 올라 한반도의 분단은 한단시대에 완성지 못한 지구 인류의 일체화 작업임을 해명받으심. 11번째, 자유와 평등은 손의 바닥과 손등, 주 객관점을 넘어선 통관법 제3의 법이 시행되어야 함. 12번째, 대청명 완성을 위한 길, 분단 70년은 세계사 3000년의 축소판이고 동족 상잔은 한민족 8천만이 신세계 종주권의 체험을
완성합니다. 육합 1인. 양극의 축소판에서 평화 세계의 모태로 대헌장의 5대 정의. 우리가 사는 세상. 인심의 이욕 시비가 기초. 분단의 극한에서 파국으로. 양극의 축소판 대인간 실험실. 모든 학문과 종교 간의 갈등. 자본과 권력 지향의 세계. 우리가 세울 세상. 본심의 공익 공덕이 근본으로. 평화의 완충지대 한반도. 평화 통합 체제로 탈바꿈. 학문과 재종교 수용 일치. 공익 공돈의 원본 질서. 핵은 통일 한반도 정부와 유엔이 공동 관리하게 함. 이상입니다. 우주 창조의 주체는 하늘님이시며 천지 만상의 작용은 본심이니 이로써 생명과 진리라 하네. 사람 개개인은 창조주님의 세포이며 한 인간의 초유기적 세포이니 위아래가 경애함이 한 몸 되는 도법이다. 자유와 평등은 통합됨에서 성세가 되며 즐거운 지구가 되는 것이며 통일과 평화가 일치됨에서 선경이 되며 천국이 창건되는 것이다. 하늘 땅은 영원히 서로 형상 이루어 화합하는 것이며 만물은 불멸하여 서로 창생하며 서로 성장하는 것이다. 검은 머리로 건강하게 오래 사니 서로가 화합하며 서로가 화통하게 되며 십자는 시간과 공간을 상징함이니 장구한 안목으로 보면 다 같으며 하나인 것이다. 경물함이 바른 알미요 진리의 순응함이 분별 있다 함이다. 5대 강령을 굳건히 행하면 용단을 이루며 새 인생 새 세상이 창출되는 것이다. 유불선의 새 신앙은 창조주님에게 돌아와야 하고 의식의 허망함을 버리고 실질을 취하면 본래의 사명이 보존되는 것이다. 민주가 제 궤도에 진입하고자 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이가 먼저 의무를 실용함에서 이루며 자유가 제 양날개를 달자면 스스로 반성하고 자제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과 착함은 지극히 부드러우니 아래로 서도 마음이 편한 것이며 지족하면 분수를 지킴이니 욕심이 작고 몸이 안정되는 것이다. 마땅함을 굳게 지키고 오래 참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되는 것이요 때에 적응해서 근면하면 양식 등도 더 풍만하게 될 것이다. 정의를 밝히고 그 책임을 연대하면 질서가 확립될 것이며 매사에 조화롭게 협동하면 위대한 뜻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제일 가까운 것이 제 몸이니 머리의 생각과 가슴의 느낌과 몸통의 행동이 조화롭게 하나로 됨이 근본이며 옳고 그름을 잘 헤아려서 좌우 중 셋으로 나누어야 하나를 잘 다스림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중립은 창조 진리의 여덟 항목 형, 화, 생, 성, 합, 통, 동, 이를 터득함에서 되는 것이며 인간 공동체가 정의로 창생되자면 대자연의 사상인 자유, 평등, 통일, 평화가 형통함에서 창건되는 것이다. 본심의 신기원을 열어 평화시대로 전환한다. 민족진영 한나세계연합
총통 김선적. 나는 하느님이 나려주신 육합 1인으로서 현 인류가 인심의 배를 타고 분열 분단대와 그 극한 위기의 직면에 있음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나가게 하면 한민족의 조국은 없어지는 것이며 전 인류는 수년 안에 전쟁으로 자멸하게 될 것이므로 나는 하늘 땅의 우주 기운과 동감하는 본심을 세워 평화 모태로 한반도 한민족을 탈바꾸어 세계 평화의 종주권을 갖도록 할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공권한 전반기에는 한반도 한민족이 전쟁 대결 상황을 넘어서서 평화 세계의 통일 주권으로 바꾸게 할 것이며 후반기에는 72년 전 절망과 파국의 남북 분단과 동족 상잔의 대제 민족이 되도록 강요한 현 세계 지배 세력이 큰 죄를 한민족에게 저질렀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그에 따르는 타당한 보상을 지불토록 하여 신기원 신세계로 전환토록 함이 마땅할 것이다. 본심의 공익공덕의 덕목은 서기 1992년 민족원로 108인이 창립한 통일광복 민족회의를 이어서 거둔 2014년 음력 개천절에 민족진영 한나세계연합이 창립될 때 채택한 분단의 축소판에서 세계평화의 모태로의 5대 공약 내용이 현실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되게 하는 힘은 일제 침탈 36년 절망의 남북분단 72년이 되는 108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대한독립 만세운동으로 재현되어 전 국민이 종파 정파를 넘어서서 민족 진영을 지지하는 온 민족의 양심의 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국은 한단시대 7천년간에 지어놓은 바탕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홍익인간의 3대 국신은 자아완성, 인류일체화, 세계진리화를 한반도 한민족이 앞장서서 이루어나가며 이 기운이 온 세계 인류에게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8천만 양심인 육합일인 본인은 세계 인류 74억의 존엄한 실체인 사람 사람에게 정성된 성심으로 이를 알리는 바이다. 단기 4340년 서기 2017년 3.1절 감사합니다. 자료 9가지를 우리 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깨끗하게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시하면서 오늘 이제 여기라는 것이 바로 우주 조화의 핵입니다. 저기 저때 그것은 빗나간 거고 이제 여기에 충실해서 온 우주의 조화는 이제 여기를 관통하면서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내 드린 것에 거의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총의에 의해서 우리의 것으로 민족의 것으로 세계에 내서 세계를 평화로 이끌고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면에 합의된 것으로 찬동을 하시면은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십시오. 어이 없으면 통과시키겠습니다. 만 년 전에 환인께서 천부를 내시고 그것은 경서라기보다는 조화의 율법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 20몇 년 전에 영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내게 찾아와가지고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21세기 어쩌고 얘기하길래 지금 세상이 신세기를 열어야 되는데 무슨 21세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거부려서 저에게 예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책에 신세계라고 하는 이름을 해야 하는 것을 여기 옆에 있는 이희자님도 알고 그러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만들어서 제7공화국이 되면은 거기에 주동자는 김선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장차의 얘기니까 이제 그렇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좋아도 공권을 하지 못하면 없습니다. 이기심이 고약한 것이고 독점력이 고약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론화해가지고 자본주의해서 공권화해서 자본체제가 이루었고 독점력이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고약한 것인데 그걸 공권화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유, 존재, 어느 게 뒤냐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은 예속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보는 입장이 아니고 부분이고 그 두 가지 헤겔이 관념론의 주장이고 마크스가 유물론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세계가 두 우상이 있어요. 관념론의 우상 그리고 유물론 물이 물질이 다다 우상 그 두 우상 때문에 세계는 지금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생명이 아까우고 귀하고 하면은 내 안에 와 있는 본심이 하늘이 준 보배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자기를 아끼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를 쓰다듬고 그러면서 그것을 진짜 자기를 아끼면 참된 사람은 참된 사람은 정성을 지극히 해서 자기 내면 세계에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날 온 지구에는 성경이 되고 천국이 될 겁니다. 우리 자리에 모인 수는 적지만은 이것이 백사람이라고 할 때에 한 달 동안에 백사람이 백배를 하면은 만, 만 사람이 백배도 하면 백만, 백만 사람이 백배도 하면 1억이 됩니다. 세 단계만 제대로 나가도 될 수 있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만세 삼창을 맨 끝에 하는 건데 온 우주는 번신통 온 우주는 번신통 온 우주는 번신통 번신민중 천재일 번신민중 천재일 고맙습니다. 담배를 하십시다. 담배하고 사진 찍고 그럽시다. 자, 전체가 전체에게 향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고받은 걸 넣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초유기적인 세포예요. 유기적인 세포가 아니라 초유기적인 세포입니다. 인류 전체의 생체가 초유기적인 세포인 것을 깨달을 때 지구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알고 도리어 만세 삼창은 제가 하는 게 좋다 할 것 같아요. 온 우주는 번심통 번세민중 천재일 만세 세 번 하겠습니다. 만세! 만세!